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부터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대구 22.6도, 경북 17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고 반짝 가을 추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1도, 경북 1도에서 10도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9도 등 16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 법인세 감면에 의해 촉발된 세수 부족 사태가 지역 교육에도 큰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각종 신규 사업이 중단되고 급식 관련 등 복지 예산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교신 기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내년 예산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국세의 20.27%를 정액으로 국가에서 받는데 거친 세금이 줄면서 교부금도 줄어 시교육청이 받기로 돼 있던 당초 금액보다 무려 1,000억여 원이 줄었습니다. 인건비 등을 빼고 난 경상 교육비는 한 3,500에서 한 4,00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원래 한 1,185억이 국고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어렵게 편성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계약직 교원들이 올해 임금 인상분을 지역교육청에서 자체 재원으로 해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에다 대선 공약이라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돌봄 사업 예산도 대구시 교육청이 따앉게 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결국 각종 신규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모든 분야의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숙원 사업인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과 급식 피해서 학생들이 부담 중인 조리사 인건비 지원 계획도 백지화됐습니다. 또 교직원 연수비와 교원 연구 동아리 지원 등 교직원 능력 개발 예산과 돌봄 교실 운영, 유치원 지원비 등 각종 복지 예산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는 학교 신증축도 어렵게 됐습니다. 교육 복지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삭감할 것인지 또 어떤 부분들은 오히려 또 증액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번 예산 부족 사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위기가 올해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예산 부족에 따른 지역 교육의 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2013 한국야쿠르트 7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경기가 잠시 뒤 6시부터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1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이 무려 80%에 이르는 만큼 두 팀은 모두 승리를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은 윤성환, 두산은 노경은이 선발 투수로 등판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이번 시리즈의 전체 판도를 좌우할 오늘 경기를 잠시 뒤 6시부터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중 대구에서 펼쳐지는 1, 2, 6, 7차전 경기에 대한 불법 안표 매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구 경기 나흘 동안 경기 시작 4시간 전부터 30여 명의 경찰관을 경기장 주변에 투입해 입장권을 판매하는 안표상과 입장권을 대량 구입한 뒤 안표상에게 웃돈을 받고 되파는 공급책 등을 단속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 안표 매매상 6명을 적발해 사법 처리했습니다.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가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폐막합니다. 잠시 뒤인 오후 6시 인천문학경기장에서 폐회식이 시작돼 일주일간의 대회 성적 발표와 종합 시상 등이 진행되고 다음 개최지인 제주에 대회기를 전달합니다. 종합순위 4위와 8위를 목표로 메달 산행에 나섰던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4위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포항의 한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 등으로 불량급식을 제공한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문제가 있는 식자재를 보관한 건 맞지만 아이들에게 먹인 적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우유와 순두부, 식빵은 유통기한이 지났고 사과는 시커멓게 썩었습니다. 먹다 남은 죽과 반찬은 언뜻 봐도 위생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어린이집에서 불량 식자재로 급식을 했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사진을 올린 전직 교사들은 원장의 지시로 문제가 있는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여왔다고 털어놨습니다. 식빵 원장님은 항했어요. 먹여라. 그러면서 괜찮다고. 토스트 구우면 계란이랑 하면 괜찮다고 항상. 나 애들 먹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CCTV가 있기 때문에 사실 돌려서 돌아서 이렇게 몰래 버린 경우도 있고.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은 문제가 불거진 뒤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확인했더니 그때까지도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들이 냉장고에 버젓이 들어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유통기한 지난 마요네즈, 복숭아, 그리고 고추가 사과, 김밥, 오일에 얼려져 있는 거, 다 썩어져 있는 양배추, 당근 다 나왔는데도 그 자리 앞에 있는데도 원장은 미안한 것만 한마디도 안 했어. 오면은 안 하던 행동, 음식을 먹기 전에 꼭 냄새를 맡고 그런 행동이 있었고요. 그런 행위들을 생각하면요. 사실 이번에 어린이집 측은 보관 중이던 일부 식자재가 유통기한이 지난 건 인정하지만 아이들에게 문제가 된 음식을 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전직 교사들이 최근 아동학대 문제로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 동부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청장 비서실 발신 번호로 구청장이 TV방송에 출연하니 시청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670여 통이 발송됐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선관위는 또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 구청장 활동을 홍보한 것도 조사했다며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감에서 의원들은 한은 경북본부를 분리해 도청에 옮겨가는 안동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년 취업률 감소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자금 확대책을 요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기관 여신이 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주민민원이 제기된 각산 지하차도를 지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대구 혁신도시 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구청, 토지주택공사 관계자와 현장 점검과 조정회의를 열고 구 각산 지하차도의 경사가 급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확인한 뒤 급경사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길을 지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구간 접속부의 경사가 법에서 규정한 최대치인 13%를 넘는 17%여서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제1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부대 행사로 오페라 영화제와 토크쇼가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대구 MBC 시네마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페라 영화제 기간인 오늘부터 3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반부터 카르멘과 아이다, 라트라비아타와 토스카 등 4개 작품의 해외 실황 장면이 순서대로 상영됩니다. 또 오늘과 내일, 오는 28일과 29일 4차례에 걸쳐 오후 4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오페라 축제 조직위원회 김성빈 집행위원장과 남상욱 사무국장이 토크쇼를 열어 시민들에게 유명 오페라를 소개하고 감상 포인트 등을 전달합니다. 통계청이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880가구에 불과했던 귀농 가구는 재작년 만 가구를 넘어선 뒤 지난해 만 천여 가구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도입 첫해 68억 원이던 농협은행의 귀농자금 대출도 올해 9월까지 840가구에 540억 원으로 늘어나 연말에는 700억 원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스마트폰을 훔치거나 주어 작물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이 40살 박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9개월 동안 대구 일대 식당과 택시, 공원 등지에서 6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9대를 훔치거나 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이들이 훔치거나 주운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로 작물업자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어음 부도율이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